안녕하세요. 예안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간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제9강 실질자본의 진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기업진단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진단법과 상세 계산법, 즉 전문용어로 이제 와꾸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 진단법은 앞에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즉, 세 가지를 엔드로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자본금 이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해수상 자본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외로 여기서부터 미달되심에도 불구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반드시 기업진단 검토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과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 검토 성격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기 전에도 미리 기업진단에 아예 불가능한 업체를 걸러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사전적으로 기업진단 전에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그 기준자본금 이상이 나올 수 있는지를 코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실질자본 총계가 기준자본금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기업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수 있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자본의 계산.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들이 이제 용어들이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앞서 5강에서 기업 진단 용어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 이제 그 용어들을 활용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질자본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비해수상 자산에서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실 자산을 제외하면 저희가 실질 자산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진단 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자산인 겸업 자산을 차감하고 나면 순수한 의미의 건설업만의 실질 자산, 즉 진단 대상 사업 실질 자산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BS상 부채에서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응당 부채로 잡아야 함에도 잡지 않은 부의 부채를 추가하면 실질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진단 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부채인 겸업 부채를 차감하면 순수한 의미의 건설업만의 실질 부채, 즉 진단 대상 사업 실질 부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단 대상 사업 실질 자산에서 진단 대상 사업 실질 부채를 빼면 진단 대상 사업 실질 자본이 나오죠. 이것이 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업 진단하는 가장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BS상 자본에서 진단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부실 자산은 제외하고 부의 부채는 가산해서 실질 자본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겸업 자본을 차감하는 그 구조로 가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기업 진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겸업 구분이 어려울 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겸업이 섞여 있으면 구분 기장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구분 기장이라는 게 구분이 잘안 돼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공통 자산과 부채로 일단 묶습니다. 그래서 겸업 비율로 구분을 하는데, 딱두 가지만 실무상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익 금액 비율과 기준 자본금 비율입니다. 먼저 손익 계산서상 수익 금액 비율로 공통 자산과 공통 부채를 안분하고, 그것이 만약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 자본금 비율로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를 안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업비율에 의한 구분까지 마치시고 나면은 이제 겸업자산 부채를 걸러내는 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실질자본의 진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